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다는 건 사실 우리 골퍼들에게는 살짝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골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 외에는 우리가 추우니까 실내에서 뭐 공이 날아가는 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듯이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겨울에 내가 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내년에 나의 골프 실력은 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겨울에 나의 몸을 어떻게 스트레칭해서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굳히느냐, 그 굳힐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광고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한 회사원이 우산을 들고 빈스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골퍼들은 몸이 근질근질해요. 어떤 상황이든 한번 쳐보고 싶고 빈스윙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면 잘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빈스윙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골프는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빈스윙을 하고 그 스트레칭을 하면 실제 공을 칠 때도 나의 근육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자꾸 해준다면 나의 근육, 나의 뇌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굳어있는 몸을 좀 이완을 시키면서 내가 했던 스윙 이렇게 했을 때 헤드가 던져진다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부드럽게 이완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스트레칭, 또 다치지 않게 자 몸을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 스트레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칭을 하는 이 동작에서 올바른 동작을 취해야만 나의 근육이 기억을 해요. 늘 일정하게 기억을 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게끔 스트레칭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명 선수들이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 연습을 할 때 공을 치기 바로 직전에 테이크백을 해봅니다. 이런 동작을 할 때 보면 삼각형을 유지한 채 그대로 이런 모양으로 백스윙이 가지 오른발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프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유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크백에서의 체중이동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체중이동이라는 것은 테이크백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발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체중이동이 아니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하체의 꼬임을 반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자 무릎이 잡아지고 눌러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이 몸이 눌러지는 것이 체중이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를 가져가면서 내 체중을 이렇게 오른발에 실어버린다면 이거는 스웨이예요. 몸의 꼬임이 상하체가 따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꼬임이 없어서 임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작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자 이런 동작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드레스를 하고 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이 체중 이동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 보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발 쪽에 체중을 다 가져가서 밀어 넣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머리가 많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상하체에 자 이렇게 이렇게 따로 꼬이는 이 꼬임 동작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체중이 전부 다 밀어넣게 되면 머리도 움직이게 되는 이렇게 되면 백스윙을 갔을 때 다 같이 가고 자 꼬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임팩 때 또다시 그 자리로 오면서 임팩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상하체 꼬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의 임팩은 공이 강력하게 맞고 또 방향도 올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느낌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똑같은 자세를 하고 어드레스를 합니다. 선수들이 주로 자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자 그렇게 우측 어깨가 자 헤드를 이끌고 쭉쭉 갑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머리와
이두 무릎, 이 삼각형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이게 무슨 체중 이동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쭉 가져간다면 상체가 완벽하게, 벌써 상체가 완벽하게 우측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이 삼각형으로 잡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체는 구부러진, 눌러있는 상태에서 상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제 오른발 뒤꿈치, 그리고 오른 엉덩이가 굉장히 많이 눌려있고 강력하게, 자, 이렇게 근육이 쫙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체중 이동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측 어깨로 인해서 쭉 가져간 이 헤드를 다시 제자리로 강력하게 가져오기만 한다면 임팩은 아주 강하고도 깔끔하게 날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원리가 무엇이냐? 자, 어드레스를 해서 체를 잡습니다. 여기에서 우측 어깨가 헤드를 그대로 이끌어 간다면 왼쪽 무릎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으려고, 자, 따라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측 어깨는 멀리 이렇게 빠져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보세요. 결론은 왼쪽 손과, 자, 왼쪽 발이 서로 쭉 늘어나서 이렇게 멀어지는, 자,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포인트인데, 자, 이 동작을 위해서 우리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이 동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레스에서 체중을 오른발로 다 옮겨버린다면 벽에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백스윙 하는 채로 이렇게 기대 볼게요. 자, 거의 이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어드레스에서 몸을 가져가는 인장 능력이 없이 이런 식으로 낮게 가서 오른팔로 체중을 다 넘겨줘서, 자, 벽을 기대게 된다면, 자, 이런 느낌으로 기대는, 자, 이것은 등이 늘어나는 듯한 스트레칭의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한다는 게 거의 체중 이동을 잘못해서 몸을 늘려주는 그런 동작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벽에 기대는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기대서는 안 되고, 어떻게? 우측 어깨가 쭉 가져가게 되고, 이런 느낌이 되겠죠? 왼팔등, 왼팔과 왼손등이 벽에 기대지는, 이런 느낌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발에서 왼팔등이 굉장히 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장에 갔든가, 아니면 집에서, 사무실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오른팔로, 우리가 빈스윙 하듯이 오른팔로 빼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왼손 등과, 자, 왼쪽 무릎이 서로 멀어지는, 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수 있게끔, 자, 벽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자, 이 등, 여기가 굉장히 많이 막 꼬이듯이 굉장히 뻐근합니다. 스트레칭은 항상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나의 몸이 왼발부터 멀어지는 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스윙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반드시 모든 머리와 무릎을 고정하고 우측 어깨가 쭉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면 벌써, 자, 여러분들께서 이 등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른발 쪽으로 모든 것을 넘기고 팔로 당겨서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은 인장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자, 이렇게 기대고, 저 이런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우측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기대 준다면 굉장히 몸이 많이 꼬이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런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하셔서 나의 근육을 올바른 스윙으로, 자, 할수 있게끔 기억을 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을 치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체중이동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하체 꼬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가져가요. 이거는 벽에 그냥 기대고 있는 이런 동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벽에 기대는, 자, 이런 동작인데, 올바른 동작을 설명하면, 자, 잡고 우측 어깨가 들고 있는 헤드를 무릎을 고정한 상태에서 쭉 가져갑니다. 자,
이런 동작이에요. 자, 무릎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구부렸는데 이런 동작이에요. 구부리고 머리 고정한 이후에 우측 어깨가 채를 쭉 가져간다면 아, 왼쪽이 벌써 쭉 늘어나는 벽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왼쪽을 늘리는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가져간다면 어떻게 임팩을 가져간 헤드를 가지고 다시 와서 던져만 주면 공은 맞아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동작이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천천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손목을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쭉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 둘. 몸에 꼬임이 만들어진 것을 다시 공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임팩이 살아서 나가게 되고 공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잡고 채를 돌리는 이런 식의 우산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돌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몸이 꼬일 수 있게. 왼쪽을 밀고 이런 동작보다는 우측 어깨가 오른손이 잡고 있는 우측 어깨가 쭉 같이 가주는, 그래서 왼쪽이 따라가 주는, 자, 그런 동작이에요. 하나, 하나. 상하체가 꼬여서 몸의 스트레칭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 겨울철에 많이 연습을 하시고 내년 돌아오는 봄에는 멋있는 그런 스윙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